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전과 사범이라는 그 다음의 실체를 살펴보고 과연 어떤 전과인지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500만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던 도중에 딱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성남시에 이제 55만이 사는 본시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종합병원 두 개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나 우리 문 닫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병원 두 곳이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본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응급환자가 가다가 사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세금 왜 내냐? 이럴 때 공공병원 만들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성남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나서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서명운동과 함께 촛불행동 및 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급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도 민간이 적자가 나서 문을 닫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부분을 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게 시민들이 서명하고 막 주민 발의하고 해서 냈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인가 그랬죠. 그 당이 날치기로 이걸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얼굴 세금 왜 내냐, 우리 죽어 나가는데 공공병원 하나 만들자는데 왜 방해하냐.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회의장에서 좀 목 놓아 울었는데. 전국 최초로 시민 발의한 성과였으며 18,000명의 성남 시민들이 참여했기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 47초 만에 이를 폐기시켜버립니다. 거기에 격분한 당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항의하다가 악의적인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보시는 이재명 후보의 사진은 당시 거기서 너무나 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일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집단들이 악의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대표라서 두 번째 구속되게 생겨 제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수배가 돼가지고 제가 전과 사범이라고 맨날 노림받는데 그 전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쁜 짓 하다 시킨 건 아닌데 자꾸 문제 삼아요. 하여튼 제가 수배가 돼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병원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시장 출마를 결심해서 결국 시장이 돼가지고 13년 만에 병원 지었습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치료받고 건강해 사는 것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전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은 150만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전과를 살펴보기 전에 당시 성남시장이 누군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였고요. 성남시민단체 민변으로 활동하며 비리공직자들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바로 민주당의 김병량 시장이었고요. 당시 분당 정자지구의 파크뷰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 H개발이 어떻게 1600억 원짜리 땅을 매입할 수 있었나? 한나라당은 여권 실세에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한나라당 중진 의원 보좌관 출신이 그 업체 임원을 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당시 여야 간 대립으로까지 번집니다.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민주진영의 인사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 민주당의 시장에 비리를 파헤쳤을까요?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비리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야 진영의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초정 60분의 PD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검사로 사칭했고 담당 PD는 인터뷰를 이재명 후보가 시켰다고 주장하며 본인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구속됩니다. 본 자료 화면이 바로 합법적 녹취록으로 봤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연 장면입니다. 당시 초정 60분의 PD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김병량 시장 검찰 수사관의 이름을 물어봤고 이를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량 시장은 처음에는 PD를 고발하고 나중에는 이재명 변호사까지 고발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미루어 파크뷰 용도 변경 과정에서 김 시장이 홍모 회장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있습니다. 또한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결국 법정에서 억울함이 인정되어 지금의 150만 원의 벌금형이 된 것입니다. 김병량 시장은 친인척 비리와 토건 세력과 유착으로 인해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다음 예가 바로 이 음주운전 전과로 나타납니다. 당시 시기는 2004년 이재명 후보는 당시 집에서 인근 공원까지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음주 적발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 음주운전은 이재명 후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야, 제가 한 뭐 15년 넘게 네네. 이전에 뭐 한 제 잘못인데 그거야 뭐 100% 잘못한 거죠. 연병에 여지가 없는 거라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저녁에 술까지 한잔하고 자려고 했는데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캠프 측의 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김병량 시장 이후 이대엽 시장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이대엽 시장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 기자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원으로 급하게 갔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대출 부정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대엽 시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친인척과 토건적폐 세력과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유착관계를 지니고 있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외화 동뭉치와 한 명의 수천만 원이나 하는 양주가 발견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된 후에 워낙 비리가 많다 보니 그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민간합동으로 추진했던 게 아닐까요? 또한 이대엽 시장으로 인해서 성남의 빚이 8천억이 넘었는데요. 빚을 다 갚은 시장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뭐 음주라 잘못하긴 했지만 이 정도 성과면 뭐 이제 음주운전 안 하시면 되죠 뭐. 마지막으로 선거법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벌금은 50만원이고요. 2010년 지방선거 때 지하철에서 명함을 돌렸던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것인데요. 특이한 것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똑같이 명함을 돌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전과 사범의 실체를 살펴봤는데요. 전과 내용을 보면 부패로 가득했던 성남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여겨집니다. 특히 아무것도 없이 시민들 편에서 거대 기득권과 싸우면서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까지 지금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그들 편에 있었다면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적폐 기득권 세력들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복성, 공작과 공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소문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후보는 기득권이 아닌 국민들 편에 있었던 분이니까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